피니시모토 남양주 별내 본사입니다. 아, 오늘 차량 베라크루즈 08년식이라 했죠? 네, 08년식이고 3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 오늘 고객님 성남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한 두 달 전에 이제 중고로 구입하셔가지고 미팅을 해본 결과 2단에서 3단의 기아 변속이 될 때 미션 튕김 현상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고, 장착 전에 매연이 좀 어떤가 밟아봤더니 미세하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냄새, 냉간 시동 시에 냄새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저희 거 하게 되면 좋아지니까 이제 뭐 세팅값이 약간 떨어지긴 해도 뭐 그래도 그것까지 좋아질 거예요. 한번 체크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기 70km 지나서는 이제 차량 없으니까 1, 2차선으로 쭉 지그시 밟으면서 한번 타보세요. 차 상태가 어떤지, 장착 전하고 장착 후에 바뀐 게 뭔지 그런 걸 느끼면서 타보세요. 자, 이 차량 오늘 탄 흡기에 D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 배기 마우라 엔드머플러에 두 개, 그리고 이 차량 고스트 냉각수 지금 두 통 이렇게 첨가하고 테스트 나왔습니다. 세팅값은 한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많이 세팅한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장님이 단계별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추후에 이제 저희 제품이 믿음이 가시면 하나하나 조금씩 목돈 들이지 않고 조금씩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지그시 밟고 할 땐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70km인데 RPM 1200 정도밖에 안 쓰고 있으면 RPM은 진짜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낮아져요, RPM이요. 네. 원래 무조건 기아 변속이 2000에서 2100, 2200에서 많이 바뀌는데 그 전에 기아 변속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RPM이 떨어졌다라는 거. 출력이 좋아졌단 얘기예요.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얘 이 기아에서 힘쓸 걸 다 썼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걸 타게 되면 이렇게 RPM이 떨어집니다. 그럼 연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할 선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네. 여기서 이제 언덕 올라가면 요 차선이나 왼쪽 한 차선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덕 쳐보면서 힘 한번 써보고요. 네. 저 언덕 다 올라가서 내리막길을 만날 거예요. 네. 그때 60에서 80km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엑셀을 떼보자고요. 네네. 그러면 원래 약간의 내리막이라고 하더라도 엑셀레이터를 떼면 속도가 천천히 줄어요. 근데 저희 거 달게 되면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 이런 데서는 엑셀레이터를 미리 뛰면서 그 항속주행으로만 다니시라고 저희가 영상에다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속도가 증가하는 만큼 들어갈 때 기름 소모는 엔진 구동이 될 때 들어가는 기름 소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연료를 분사하는 기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영상을 한두 편 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거의 했던 말 똑같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소비자분들이 타시면서 이런 게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에 같이 포함이 되니까 영상을 좀 계속 쭉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청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넘겨서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기아 변속 좀 빨리 되는데 기아 변속도 지금 사장님 할 때마다 그 2단에서 3단 말고도 3단에서 4단 네? 4단의 음성 바뀔 때 미션 충격이 좀 있다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네, 그것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평소에 운전할 때 이럴 때 차 없을 때 뒤에 차 없으면 네. 한 번씩 급가속을 하라는 게 이런 데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지그시만 밟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기존 쌓여있는 것들도 좀 벗겨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가속발도 좋고 오르막에서 괜찮은데요? 좋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자, 1차선으로 이제 들어가고 차 없으니까. 어느 정도 키로수 올렸으면은 엑셀 띄고 하셔도 돼요. 그랬을 때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일단 쭉 밟아보세요, 또. 가속발도 좋아져요. 힘쓰려는 게 틀려지죠.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언덕 맞는. 부드러워진 거. 네, 맞아요. 언덕에서 이제 지금부터 그냥 엑셀 띄고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엑셀 띄었죠? 네. 지금 85km에서 엑셀 떴습니다. 고속에서는 항속된 속도가 증가되는 게 좀 더뎌요. 항속 중에 가장 좋은 게 60에서 80 구간이 가장 좋아요. 이해되셨죠? 네네. 계속 유지하고 가잖아요. 네. 안 떨어지죠? 이제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저 밑에서 유턴할 거예요. 네. 이제 이해는 되셨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그냥 타보면서 들려진 게 있는 것만 느껴보시고, 자, 지금 정차됐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으시고, 중립이 한번 가보세요. 자, 진동소음 들어보세요. 네. 자, 이제 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이거 왜 그러는지 알죠? 네네. 아이들링 시에 진동소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더 심했던, 원래는, 그 N하고 D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D에 드라이브에 들어갔을 때 기아가 맞물리면서 진동소음이 더 크거든요. 확실히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좋아져요. 이게 타면서 더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도 바깥의 엔진 진동소음들이 좋아집니다. 냉각수청과제가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네. 나중에 그 고스트 팩이라든가 라파 플러스 원 사장님 고스트 시리즈 중에서도 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 더 좋아져요. 계속.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들, 그걸 먼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금액적인 거 하고 그걸 갖다가 최소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맞출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고객분들이 타보고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갔을 때 하나씩 좀 더 하시라고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하셔야 돼요 하고 제가 강요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상담할 때 어느 정도 금액선을 생각하십니까? 차종이 어떻게 되십니까? 차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요. 저희 고객분들 뭐 많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뭐 지나가다 그냥 커피 마시러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얘기하실 때 보면 중독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냥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지방에서는 계속 택배로만 받아서 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사장님이 느끼시는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다고 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대로 올릴 겁니다. 저희는 편집 안 해요. 왜냐면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굴 안 나오는데도 여기에 목소리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질문을 했는데 막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운전하면서 저랑 대화하듯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밟았는데 80이죠.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도 가속발이 좋아져요. 확실히 초반에 네. 올라갈 때가 좋은 것 같네요. 좋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이번 미션 네. 굳이 1차선 들어가셔서 브레이크 뛰시고요. 오르막이라도 이렇게 뛰고 가셔야 돼요. 네. 근처 가서 내가 뛰면 속도 주는 거 계산하면 잘못하면 급브레이크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약간 이런 오르막에서도 속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을 때 미리미리 뛰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차가 잘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잘 이용하시고 타시면은 차는 또 계속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사장님이 이제 중고로 고쳐주셔서 그게 이제 좀 민감하신 성격이시니까 그걸 느끼신 건데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당분간 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에서는 약간씩 더 밟아주세요. 지금 배기에 나온 그 카본 찌꺼기나 슬러지 이렇게 봤을 때는 더 배기관 안쪽, 뭐 흡기관 안쪽에는 더 어디에 고체 덩어리까지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밟아주시, 기름 생각하지 마시고 길들인다 생각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그시 밟으면 기아 변속이 언제 되는지도 잘 모르게끔
자연스럽게 잘 바뀌어요.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거 살게 되면. 네. 네. 그거 느끼시잖아, 지금. 제가 옆에서 다 알거든요. 네. 그죠? 이거 장착하고 타보지 않은 모른다니까요, 진짜.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엑셀레이터를 좀 덜 밟아도 차들이 지금 간다라는 느낌이 날 거예요. 네, 지금 떼고 있는데도. 네, 그죠? 잘 가고 있어요. 속도도 천천히 줄고. 그 다음 앞차가 간격이 조금 떨어지다 싶으면 또 살짝 밟아도 또 나가고. 그러니까 운전이 좀 편안해져요. 우리 걸 달게 되면. 오래 사셔도 되겠습니다.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키로수 좀 많이 뛴 차가요. 네. 연식은 오래됐는데 키로수 얼마 안 타서 샀어요 하는 것들이 나중에 차 고칠 게 더 많아져요. 계속 주행 많이 한 차들이 필요한 거 소모품 갈면서 타게 돼 있어서 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었고 지금 확실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엑셀레이터 밟았을 때 그 엔진룸의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전에는 그 정도 RPM에서 소리가 우웅 나면서 바꿨을 수도 있는데 네. 되게 편안해졌잖아요. 자 이제 이게 이슈가 인식을 하게 되면 차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 좋은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장님은 미팅할 때 얘기에 들어갔던 걸 감안을 하고 제가 옆에서 타고 지금 세팅값 한 뭐 65% 70% 했을 때 이 변화된 걸 갖다가 제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기술 대표가 타보고 와서 장착하고 타보고 와서 말없이 타보세요 하는 거는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짧은 구간에서도 140, 150도 밟고 하고 테스트 한 다음에 다 티래요.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불이 들어와서 엑셀 뛰게 되면은 네. 브레이크로 빨리 발이 가야 돼요. 계속 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재밌죠? 괜찮죠?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래도 괜찮죠, 지사장님? 네, 저는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시죠? 하여튼 뭐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기로 하고요. 사장님이 타보시면서 저랑 이제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타보시면서 더 좋아지는 게 있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제가 제 이름하고 명함 문자 다시 넣어드릴 테니까 네. 아까 전 기술 대표랑 통화를 했고 저한테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좀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